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CT 127 신인답지 않은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으로 팬심을 사로잡는 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NCT 127 신인답지 않은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으로 팬심을 사로잡는 큰 의미 있는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6년 동안 너무 같이 고생해준 멤버들도 감사하고 저희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양현석 회장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좋은 곡 써주시는 태기 오빠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블랙핑크 되겠습니다. 그리고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블랙핑크의 협상소감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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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NCT 127 협상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렇게 좋은 상을 저희 NCT 127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연습생 때부터 춤과 노래를 무대에서 보여드리는 것을 목표로 꿈꿔왔는데 정말 이렇게 좋은 무대, 많은 무대에 서게 해주신 우리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미 사장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에서 기회는 몇 번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희에게 첫 번째 기회이자 정말 아유, 첫날 다쳤는데 혼자 응급처치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괜찮구나, 이제 다 낫겠구나 했는데 아침에 나가려면 또 다친 거예요. 진짜 똑같은 데를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 빨리 응급처치를 엄청 했는데 이제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큰 거 아닌데 민망해요. 정말 너무 민망해요. 계속 사람들이 막 어, 다리 괜찮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아니니까.
much as it is very, very sad to say goodbye and put an end to the tour, we would also like to say that we're really, really grateful for each and every one of you, for being really supportive and being by our side throughout this whole time. I feel like all four of us, before we started the tour, we had a lot of, you know, just thoughts, and we didn't know how it would turn out. And I remember when we got the dates, we were like, whoa, all these dates, you know, when are we going to be back? But guess what? This is the last time, and I feel like all four of us, we did really, really well. And I'm very proud of each and every one of us. We all go through so much of us, Okay. 아, 왜 저 많이 사랑 안 해주신 거?